면을 세운 상태에서 그냥 잡아주기만 해도 알아서 넘어가요. 스냅이 너무 들어가면 뜨거나 막힐 수 있으니까. 안 넘어갈까봐 대부분 이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푸십니다. 그냥 멈춰요. 네. 네. 아, 오늘은 이제 네. 복식할 때 헤어핀 네.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기본적인 헤어핀이랑 이제 복식에서는 이제 세워서 하는 헤어핀. 그쵸, 이거를 그쵸. 어떻게 언제 쓰는지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알려드릴게요. 눕혀놓는 헤어핀도 쓰고 보통 네. 세워서 하는 것도 많이 쓰니까 맞아요. 어떨 때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전위에서 네. 그쵸, 복식이니까 앞에, 상대방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헤어핀을 보여주면서 치면은 푸싱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그치.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이 자세 보고 미리 들어와서 푸싱을 때리는데 그치. 일단은 서로 앞에 있을 때는 세워서 공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전위에서 이제 잘하고 상대방이 이제 좀 뒤로 물러났을 때는 빠르게 잘라주는 것도 좋긴 해요. 그 두 가지. 그럼 약간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컨트롤할 때? 일단은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팔에도 힘을 주면은 그 공이 엄청 뜨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면을 세운 상태에서 그냥 잡아주기만 해도 알아서 넘어가요. 스냅이 너무 들어가면 뜨거나 막 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라켓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넘어가고 좀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잡아주면 저절로 넘어가니까 어차피 세게 치는 게 아니어서 그냥 가볍게 막 각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디로 칠지 약간 눕혀놓고 그냥 갖다가 딱 맞춤만 준다는 느낌으로. 네. 저는 이제 눕혀서도 복식할 때 이제 세게 쓰는데 이제 앞에 있는 상황에서 말고 상대방이 이제 뒤쪽에 물러나 있는 게 보였을 때 빨리 끊을 때 앞에 있으면 이 자세 보고 오니까 안 되는데 한순간에 빨리 끊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써도 뒤에 있으니까 그치. 못 와요. 상대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고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뭐야 경기 때 보면은 정규 코치 약간 그냥 앞에 있어도 밑에서 약간 이렇게 때 있잖아요. 약간 뒤에서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은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 제가 그걸 좀 좋아해요. 이제 헤어핀을 자신감이면서 저는 헤어핀을 좋아해서 앞에 있어도 헤어핀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상대방도 앞에 있으니까 못 놓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살짝 뒤로 빠지는 게 보일 때 그때 끊고. 그치 그치 그치. 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아 좋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가볍게만 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각만 잡아도 어떻게 하면 뜨는지 헤어핀 할 때? 이제 짧게 치는 것도 이제 힘이 들어가요. 짧게 치는 것도 그냥 엄청 조심스럽게 쳐야 짧게 넘어가는데 헤어핀도 스윙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스윙한다 해도 엄청 떠가지고 안 넘어갈까봐 대부분 이렇게 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푸십니다. 그냥 멈춰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그냥 좀 길어도 되니까 공격식으로만 다시 놔주는 거예요. 오히려 앞뒤 길게 빼서 앞뒤 살 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복식이 앞뒤 살 빼는 것도 아니요 중간으로 밀어도 돼요. 이 자세로만 잘 들어와도 앞에도 넣을 수 있고 중간도 넣을 수 있고 푸신 거 때릴 수 있어가지고 처음 자세였어요. 왼발, 오른발 잡을 때 팔도 같이 잡아줘요. 마지막 오른발 차는 거. 발에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맨날 서서 가서 있잖아요. 없다 그러다는 거. 발 같이. 발에 같이. 같이. 일단은 팔에 힘을 좀 풀고 어차피 제가 헤어핀 짧게 놓는 거여가지고 얘를 스윙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려도 되니까 걸려.
걸리는 스윙으로 연습해야 오히려 더 짧게 넘어가. 그치. 뭐 연습 때야 뭐 막 어떻게 막 연습 때는 뭐 실세도 되니까 좀 걸린다 생각하고 좀 해야지 그 자신만의 날카롭게 치는 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잘 들어가는 그 감각을 느낀 상태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자신감이 생겨야 시합 때도 쓰는데 연습할 때부터 너무 조심스럽게 치니까 시합 때는 아예 그 기술을 아예 못 써요. 아,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방해했는데요? 아, 아이고. 네. 또. 요즘 시합 많은데. 아, 그치. 요즘 시합 많아. 시합 시즌이야, 또. 맞아요. 다들 부상 조심하시고. 네. 1등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역시 극단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